네, 안녕하세요. 워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입니다. 오늘은 또 포르쉐 매장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지금 포르쉐 서초센터인데요. 서초센터는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고 저희 집에서도 굉장히 가까워요. 어떤 매장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예, 예. 네. 이게 마치 짜고 친 것처럼 이렇게 딱 나오시니까, 예. 뭔가. 네, 지점장님 여기 맨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고객 응대하고 그러세요? 특별히 뭐 VIP분 오시면 제가 직접. 아, 그렇지, 제가 VIP예요? 아니, 그렇지 않은데. 아, 참 되게 부담스럽네. 아무튼 저 지점장님, 그 여기 나오신 김에 그 네. 서초센터도 얘기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오픈한 지는 3년이 좀 넘었습니다. 오픈할 당시에 이제 국내 최초로 그 익스클루시브 플래그십 딜러라는 캐치프라이즈를 걸고 이제 오픈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국내에서 가장 큰 전시장이고 상담 공간, 뭐 주차 공간 이런 부분이 아주 그냥 잘 돼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아주 편하게 나만의 포르쉐를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그런 상담이 가능한 전시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봤어요. 야, 여기에 이렇게 큰 매장이 생긴단 말이야. 와, 우선 막 봤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딱 만들어지고서 이제 좀 있으면 손님들이 굉장히 붐비겠구나 했는데 굉장히 그 다음에도 한참 동안 안 붐비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왜 여기 손님들이 이렇게 안 오실까? 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서비스 센터로 저도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셨구나. 저희도 네. 예, 서비스 센터로 오게 되고 구매, 네. 그다음에 서비스까지 네. 다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전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실은 이제 뭐 그 요 서울 지역에서는 현재는 유일한 서비스 센터다 보니까 네. 이제 고객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고요. 이제 포르쉐 매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치점을 되게 많이 갔어요. 딴 데 매장 얘기해도 되나? 아무튼 네. 네, 같은 회사입니다. 네네. 같은 네 아무튼 대치점을 저희가 몇 번 갔었고 근데 대치점은 보면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포르쉐는 워낙 이게 다양하니까 차를 다양한 그런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봐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네. 그 점에서 이게 굉장히 강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굉장히 사람들이 부담 느끼는 게 그 포르쉐라고 하면 이게 워낙이 좀 넘사벽이어서 네. 함부로 들어오기 조금 부담 느끼거든요. 지나가다 들러서 이렇게 차 마시고 뭐 이래도 별 문제 없죠. 조금 문제 되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지나가시다가도 편하게 그냥 커피 하시고. 예. 네. 그 뭐 당장 차를 안 사셔도 진짜죠. 진짜 차 안 사도 와도 된다 이거죠. 그럼요. 진짜로 제가 네. 제가 제 독자들 막 불러갖고 여기서 정모하고 그럴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2층은 약간 좀 프라이빗하게 돼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포르쉐 클럽 코리아라고 포르쉐 네. 오너분들 모임도 하시고요. 아. 고객분들 미팅도 그냥 좀 프라이빗하게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그러세요. 그래요? 네. 모터그래프 정모는 앞으로 여기 사는 걸로. 어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옆에 또 다른 수입차 슈퍼카 그렇죠. 메이커도 들어오고 보통 포르쉐 매장이 먼저 들어가고 나면 그 동네 땅값이 오른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여기 고급 뭐 이런 데다 뭐 이런 게 있구나.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스투트가르트 스포츠카라고요. 예. 네.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 이제 포르쉐 비즈니스를 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됐고요. 20년이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작년도에 회사명이 너무 길어서 예. SSCL, 스투트가르트 스포츠카를 좀 줄여서 SSCL로 바꿨습니다. 스투트가르트 스포츠카 리미티드. SS, 아, 리미티드요? 네. 아, 뭐 아시겠지만 SSCL. 스투트가르트는 이제 포르쉐 공장이 본사가 있고 공장이 예, 있는 저도 몇 번 갔어요. 스투트가르트 예. 스포츠카 LTD를 줄여서 SSCL로 바꿨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그렇게 쉽진 않은데 SSCL 네. 알겠습니다. SSCL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뭐 어느 정도 판매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실제로 작년도에는 저희가 뭐 전체 판매에 거의 뭐 70% 가까이 육박하는 정도 판매했고요. 네. 거의 독점 이런 표현 쓰고 아무튼 거의 대부분의 포르쉐를 파는군요. 뭐 매장이 굉장히 예뻐요. 뭐 바닥 타일,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네임 플레이트, 뭐 지금 보시면 이런 부분도 다 실은 독일에서 다 똑같이 다 가져오는 거예요. 저희가. 네. 심지어는 네. 보시면 이 카페트도 네. 다 독일에서 가져오고 의자, 시트. 쇼파, 테이블 다 독일에서. 근데 실은 그래야 이제 모든 전 세계에 이런 그 퀄리티 관리가 되기 때문에.
뭔가 예사롭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네.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더 예사롭지 않아 보이네요. 사대주의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뭐 이 통일성 같은 거는 네. 하여간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 같네요. 아 여기가 상담실이고요. 예, 예. 저희 그 세일즈 팀장 있습니다. 아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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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아 예 여보세요 아유 부끄럽게 예예 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진혁 팀장입니다 아 네네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예 차를 한번 직접 보시면서 네. 디자인이나 기술적인 것도 설명을 드리고 네. 국내 최초의 플래그십 딜러거든요 익스클루시브 네네 그래서 다양한 옵션하고 그런 거를 선택해 보시고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런 곳이 있으니까 한번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예예 신형 구일 네. 사실 저희 그 구일이 신형 되면서 굉장히 좀 걱정 많이 했거든요. 네. 이게 아니 터보 배기량을 줄여 그런 게 어떻게 있을 네. 수가 있어 정말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저 911을 아프리카 가서 시승을 해봤어요. 어. 그 카야나미 네. 서킷이라는 곳도 막 달려보고 네. 했는데 네. 결코 부족하지 않더라고요. 스포츠 배기까지 하면 네. 터보 엔진을 이렇게 잘 가다듬을 수가 있나 네. 터보 필름 같은 게 하나도 안 나고 네. 정말 진짜 이건 진짜 황당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션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 그렇죠. 이거는 좀 봐야 되겠더라고요. 네, 네 그걸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예, 카레라 S 네. 외장 색상은 잿블랙이라는 메탈릭 블랙 색상이고요. 그렇군요. 실내는 블랙 레드 투톤 네. 인테리어 컬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카레라 S가 3000cc 트윈 네. 터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420마력의 효과를 내고요. 1700rpm에서 최대 토크가 시작이 됩니다. 1700이면 시동 걸고 가속 페달을 그렇죠. 발 딱 얹는 순간 최대 토크네요. 네. 굉장히 그 효율성하고요. 네. 자 그런 어떤 성능적인 모든 그 거를 다 잡았는데 그런 것들을 잡게 한 것이 이런 디자인에도 굉장히 녹아 있는 거죠. 1세대부터 보면은 911은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네. 어떤 아이콘적인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네. 걸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첨단 기술하고 잘 조화가 되겠고. 정말 조금 바뀐 것 같은데 근데 저건 진짜 멋있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님들에게는 이런 성능도 중요하지만 내구성이잖아요. 이제 터보 엔진의 내구성을 고객님들이 이제 많이 우려하시는데 그 내구성과 성능을 다 잡은 엔진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맞아요. 저 여기 론치 컨트롤 있잖아요. 네. 페라리에도 론치 컨트롤이 있는데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너무 불안해서 쓸 수가 없었는데 네. 저희 박스터 있는데 항상 론치 컨트롤로 출발해요. 아, 네. 예, 아무튼 예 정말 신뢰가 가고 이게 뭐 파워트레인이 깨지거나 이런 건 아예 상상 자체를 할 일이 없는 네. 그 뭐 물론 내장재 같은 거야 뭐 발로 치거나 하면서 깨질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고서는 정말 정말 신뢰도가 높은 그런 네, 차인 것 같아요. 여기가 네. 이제 저희가 그 서울에 있는 최초이고 예. 이제 유일한 그 익스클루시브 플래그십 딜러거든요. 아. 그래서 다양한 옵션하고 컬러들을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해보시고 차량을 구성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님이 원하는 차종 그리고 이제 옵션들을 저희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정을 해볼 수 있고요. 근데 그래픽이 네. 조금 실제와 차이가 있고 네. 그 옵션의 질감 그런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샘플들이 있어서 정말? 체험을 해보시고 만져보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게 실제 컬러인 거예요? 실제 차의 그렇습니다. 색깔 실제, 그대로 네, 재질도 소재가 똑같은 네, 소재 그렇군요. 일단 한번 보죠 그러면 네. 그래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카레라 4S를 네네. 네. 일단 이게 이 금액이 되게 묘한 면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하면서 여기는 넘어가게 되는 그런 GT3 RS로 네. 결국에 가게 되는 여기는 옵션 다 들어있다면서요. 그래도 또 선택하셔야 될 게 있죠. 아 카본 세라믹, 네. 세라믹 브레이크 같은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옵션을 이거는 어느 고객분이나 댁에서 예. 컴퓨터만 있으시면은 저희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다 접속을 하실 그래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라는 예. 그 사항을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차종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뭐 만들어보는 건 공짜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원하시면 해서 예. 요 나만의 포르쉐 이제 만약에 네. 카레라 포르쉐를 선택을 네. 하시게 되면 차 모델하고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 칼라, 내장 칼라 옵션들을 다 해보실 수가 있어요.
포르쉐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다 해보실 수가 있고 그래도 조금 그 잘 모르실 때는 저희 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저희 전문적인 영업 직원들이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안 살 거라도요? 그럼요. 일단 포르쉐는 먼저 경험을 해보시면 예. 언젠가는 살게 되어 있는 차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아유 바이러스로 이제 네. 판매를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사악한 면이 있다. 그런 네. 어떤 꿈을 이룬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거 우리나라 메이커들이 배워야 될 점이네요. 네. 네. 그럼 이렇게 할게요. 네. 그럼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은 네. 카메라도 캘리퍼를 노랗게 칠할 순 없어요? 캘리퍼 노란색은 세라믹 브레이크라는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2천만 원쯤 하지 않나요? 그렇죠. 오토 스포츠의 기술이 집약된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2천만 원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 신형에 제공되는 가격은 1,300만 원 정도 되실 거예요. 참 많이 싸졌네요. 그리고 또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으니까 네. 고민되시다.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네. 차가 나오는지 이런 걸 좀 보여주세요. 안내 네. 해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이거 좀 아니 세상에 이게 그 브로셔예요? 네 그렇습니다. 브로셔면 보통 한 장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아니, 책이죠. 책이 아니 보시면 이런 브레이크의 성능에 대해서 자세히 멈추게 하는 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아 근데 약간 번역체가 조금 이상한데 저희가 감수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차의 구조적인 것부터 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아까 보셨던 옵션 선택하시는 것들이 이 책에도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이게 네. 기술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난해한 이게 사실 현대차나 다른 메이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자기 기밀이라고 해서 얘기를 안 해줄 것 네. 같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나와 있네요. 와 이게 광고가 아닌데요? 끝이 없네요. 네. 끝이 없어요. 이거 3박 4일 정도 공부를 해야 차를 살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공부 아닌 공부를 네. 해야지 정말 포르쉐를 예. 나만의 포르쉐다 하면서 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기의 것을 갖는다는 게 어쨌든 굉장히 쉬운 일만은 아닌 거죠. 아 여기 고객님들의 출고 공간이시고요. 아. 프라이빗하게 고객님이 그 주문하신 차가 6개월 후에 도착을 하면은 저희 이렇게 센터로 올라옵니다. 아. 센터에서 저희 이제 5층에서 이제 출고하기 전에 차량에 대한 썬팅이라든지 네. 어떤 고객 편의 시설 마무리 작업을 하고요. 네. 이곳에서 고객님들한테 이제 차량을 인도를 해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차에 뭐 이상이 있거나 이런 건 없느냐 이렇게 다 살펴보고 기능적인 면들을 설명을 받으시고 네 주유구는 앞에 있다. 괜히 고객님이 이제 주문한 차를 직접 오셔서 이렇게 되는군요. 이렇게 되는군요. 아 세상에 여기 앉아서 이렇게 우 아 아, 여기 이렇게 편지가 써 있어요. 네. 고객 설문조사 첫 시장 만족하셨어요? 하고, 서비스센터랑 이런 것들 연락처랑 뭐. 카브리올레 모델이기 때문에 버튼은 이 여신호에 준비해주세요. 아. 어떻게 향수를 뿌리나? 이거 출고하기 전에 무슨 방향제 같은 거 뿌리는 거예요? 저희가 뭐 그런 방향제를 따로 준비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이거 포르쉐만의 향기가 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향이 나지? 이 뭔가 이 가죽에서 나는 뭔가 묘한 포르쉐만의 향기가 있어요. 이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향이네요. 향수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냥 한숨만 나오네요. 일단 사람은 기쁠 때도 한숨을 쉬는 거예요. 진짜 너무 멋지다.
너무 먼 곳에 있는 자동차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 지금 박찬호 선수가 지금 여기 바다 앞에 있어요. 오, 세상에. SSCL의 사장님이 박찬호 선수와 같이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계시네요. 지금 차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어, 나도 한번 사진 같이 찍고 싶다. 씨. 아, 네. 조금만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그때만 오셨죠? 네, 그때 한번 그래서 내가 거의 모기인 것 같아요. 많이 모기인 것 같아요. 그때 네. 이기셨었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저 모터그래프의 김한영 기자인데요. 네. 혹시 모터그래프 열심히 보고 계시나요? 들어보셨죠? 네. 예. 진짜요?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나 뭐 등등등. 방송은 못 보시더라도 유튜브로는. 이게 얼마 오래됐어요? 아, 그럼요. 한 2년 됐죠. 그래서 못 봤어요. 예, 아무튼 예, 아유,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정말 예. 우연히 이렇게 또 뵙게 되네요. 근데 앞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지금? 인터뷰까지는 아니고 예. 찍고는 있어요.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자동차 예. 영상 찍는 건데요. 예. 자동차 저희 오늘 포르쉐 매장 탐방하다가 이렇게 아까 원래 센터 촬영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 잠깐 계시다가 아마 영상 잠깐만 잡고 끝날 것 같아요. 괜찮네요? 네, 아니, 잠깐 간단하게 몰래 카메라 찍는 줄 알았어요. 몰래 카메라 맞죠, 뭐. 예, 저 원래 빅팬이고요. 그래서 예, 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진짜 영광입니다. 네, 저희 그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뭐 그동안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이 있었는데 사회 환원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뜻이 보여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재단이라든지 또 유소년 활동에 도움을 주시는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됐고, 저는 여기 이제 홍보를 좀 도와주고, 그리고 이 회사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할 때, 이제 저희 제가 하고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유소년 야구 대회라든지 또 야구 캠프라든지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이제 만나서. 아,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또 행사도 같이 하고 이런 일들을 그리면서 또 이렇게 인연이 됐어요. 아, 단순하게 이렇게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이제 공익적인 부분을 다 감안해서 공익적인 부분이 우선이었죠. 아, 네, 그렇게 되는 그래서, 거군요. 정말 이런 사랑을 받는 그런 브랜드고 네네. 또 그럼으로써 한국 사회에 또 이렇게 환원을 하고 네. 이렇게 공헌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접했어요. 라고 같이 하고 싶어서 근데 제가 너무 좋고 또 제가 또 저는 또 고객이기 때문에 또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네. 포르쉐 저 신뢰되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포르쉐 못 하세요? 저는 GTS 스포츠 에디션 해가지고 카이엔이요? 예, 카이엔 GTS 타세요? 예. 아, 그러시군요. 신형이고요. 네, 신형인데 좀 그거는 스포츠 에디션 스페셜 만들어가지고 너무 이제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네. 예, 아마 이거는 좀 높잖아요. 네네. 좀 낮아요. 밑에 범까지 예. 낮게 이렇게 돼서 세단이라든지 스포츠카처럼 이렇게 낮은 느낌에서 이렇게 네. 시작감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군요. 아, 평소에는 이제 그 미국에 주로 계시죠? 예, 예. 한국에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자주 좀 뵐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또 이런 행사도 있고 또 뭐 방송 촬영도 있고 또 이제 다음에 여름에는 이제 아이들 방학 때 와가지고 또 폴시하고 같이 하는 아이들을 위한 행사가 있어요. 아. 거기 이제 우리 이제 아이들도 같이 참석을 하면서 또 이런 한국 사회에 아버지 어떤 일들 하는지 많이 이렇게 견학 겸 예. 이런 것들을 많이 알리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제 목표고 아. 또 이제 한국적인 것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하고 한국 문화를 익히는데 네.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 제가 너무 떨려서 인터뷰 계속하기 좀 어렵고요. 예, 아무튼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기 예. 그 포르쉐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런 말씀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나요? 그 전에도 포르쉐 타셨었나요? 아니면 여러 대를 갖고 계시나요?
아니요, 이번에 이제 처음이었고, 이 특히 로고가 되게 마음에 들었고, 네. 로고가 굉장히 멋지고, 트랙에서 한번 타보고 싶은 게 또 이제 바람이거든요. 한국에 있는 트랙에서요? 예, 예. 아, 그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그거 하실 예. 거죠? 예. 예. 아무튼, 예, 아, 그런 것도 좀 구경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워낙 스피드 매니아이시니까. 예, 스피드는, 아, 스피드 매니아라고 하면 좀 그렇고, 스피드는 또 이렇게 또 제가 또 야구를 선수로서 또 네. 선수로서의 그 스피드 하면은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저는이기 때문에 네. 스피드라고 이미지가 정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앞으로도 포르쉐하고 좋은 관계 계속 이어가시길 정말 바라겠고요. 예, 예 정말 항상 승승장구하시길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정말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어우, 예, 고맙습니다. 아, very nice. I love it. Actually, we ordered one. Yeah? Yeah. Socho, PC Socho is one of the exclusive flagship dealers, which means that we have specialists and extended specification area for the Porsche exclusive program. Yeah, very nice. Perkangju, he'll be going to the exclusive round table in Germany. Every year, all the exclusive flagship dealers get invited to Germany, and they form working groups and discuss exclusive and what's new, what's coming, and how to promote the sales more of the exclusive. Because a lot of customers still aren't aware of the exclusive program and that you can really have a bespoke car, you know. Yeah. Okay, what I want to ask is about baseball. Baseball? Yeah. Don't ask me too much about baseball. not exactly baseball. Your program about baseball for the kid. Yeah, I mean, his summer camp, and we have taken it upon ourselves to support that because he's a figure, he's a figure that people look up to. He's a good role model to the Korean youth, and to give people who otherwise might not have had the opportunity to try and achieve their dream. And I'm sure many Koreans have followed Chan Ho Park and thought, wow, if he can go to the States and play for a top league team, then I can do it, you know. It's not beyond anyone's ability. But obviously hard work, discipline, these are all the things I'm sure that Chan Ho Park represents that we would like to help young kids come up through the ranks and hopefully move on and be as successful as he is. Well, SSCL are happy to be in partnership with Chan Ho Park. Obviously, he's a role model to Korean youth. And together with him, we will introduce a sponsorship scheme where we will have scholarships for budding and aspiring young Korean baseball players. And also, we will have a select camp where we will invite, again, young baseball stars or aspiring baseball stars to join Camp 61. Okay,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Very good. Very nice. 정말 차를 하나 이렇게 계약하는 과정을 찍으러 왔는데 이게 자꾸 굴비 없듯이 자꾸만 이렇게 한번 취재가 되고 심지어 포르쉐 SSCL 사장님까지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네요. 정말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죠? 오늘 뭔가 이렇게 행운이 계속되는 날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와, 이건 진짜 갖고 싶다. 33만 8천. 아, 이게, 역시, 포르쉐는 포르쉐네요. 8만 3천. 아,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무리하면 살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네요. 여기, 미니어처. 미니어처는 얼마나 퍼포먼스가 강한 차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요? 파나메라 같은 경우 좀 더 싸요. 카레라보다. 이게 더 디테일할 것 같은데. 이건 참, 이게 온갖 것에 다 퍼포먼스를. 아이폰 케이스, 오, 25,000원. 이건 싸다. 아, 이건 사고 싶다. 보스를 선택하겠는데요. 아, 이거 일어나기 싫다. 아, 편하네요. 여기, 아니, 잠깐, 이게 뭐 이런 공간이 왜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편하게 쉬실 수 있게. 아,
대단한 서비스네요. 페리 포르쉐가 1984년에 네. 최후에 생산될 자동차는 분명 스포츠카일 것이다. 아니 이건 요즘 들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스포츠카가 아닌 다른 차들은 다 없어져 버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네. 나와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이다 뭐다 해서. 네, 아 저거 진짜 성전지명이 있는 저런 말씀을 했단 말이야. 아, 여기서 TV도 틀고. 아 진짜 프라이빗 공간인데 이거 무슨 마치 무슨 비디오방 같은 느낌도 지금 들고 이거. 와 최고 잠깐만 이거 아 이게 조금 그 서비스가 좀 오래 걸린다고 해도 크게 부담 느끼지 않겠는데요? 다들 뭐 좀 더 있다가 고쳐도 돼 뭐 이러실 것 같은데요? 왠지 이렇게 서비스 센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이 심정적으로 조금 안 좋은 상태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비스를 받다 보면은 그런 안 좋았던 기분도 좀 풀릴 것 같아요. 이런 방이 세 개가 있고 그리고 컴퓨터를 또 여기서 할 수 있고 아 이거 굉장히 크게 지었네요 지을 때 야 뭐 자주 와야 되겠어요? 네, 자주 와서 편하게 들려주십시오. 귀찮게 해드릴 건데 네, 편하게 들려서 네네 편안한 라운지에서 이 영상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보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아마 귀찮은 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 김한용 기자 영상 보고 왔는데 이러면서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차 출발. 네네, 그 전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 (웃음) 네, 지금까지 포르쉐 센터 서초에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뭐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었어요. 사실 제가 직접 이 차를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깊이 뭐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짝 살펴본 거죠. 살짝 봐도 굉장히 부럽고 사실 그 소수 사람들을 위한 그들만의 어떤 공간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실제로 들어와서 보니까 그렇게 갇혀있는 공간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와서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포르쉐에 대한 꿈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홍보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많은 분들이 와서 직접 시승하고 즐기고 이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귀찮게 해도 된다고 하니까요. 지나다가 꼭 한 번씩 여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메이커 사실 제가 어떤 특정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겠죠. 객관성을 꼭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르쉐는 자꾸만 점점 좋아지는 그런 브랜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영 기자였습니다. Song이 굉장히 좋은 브랜드지만 네. 그래도 저희도 뭐 외계인이 만든다는 뭐 그런 소문이 돈다고 하는데